하이 형 반갑습니다. 조팡매입니다. 자, 저는 지금 포항을 가고 있습니다. 포항과 대전의 경기 가는 거고, 대전의 황선홍 감독님께서 오늘 데뷔전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포항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빨리 감독으로서 현직에 복귀를 하실 줄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카타르 현지에 있었지 않습니까? U23 아시안컵 어쨌든 제가 8강에서 탈락하면서 40년 만에 올림픽 진출 실패라는 책임을 황선홍 감독님께서 지고 이렇게 감독직을 그만두셨는데, 이렇게 빨리 할 줄은 진짜 예상 못했고, 언론에서도 뭐 40년 만에 올림픽을 못 가는 거에 대한 그런 키워드가 황선홍이라는 게 엮여가지고 도배가 되다 보니까, 와, 진짜 예상 못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오시는 거는. 어쨌든 이제 아시안컵 그때 끝나고 난 지 지금 한 달 반 정도 만에 감독으로 복귀를 하셨는데, 물론 이제 최근에 실패 때문에 뭐 선임 과정에서 팬들의 반대도 매우 거셌고 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번 라운드에서 최고의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매치는 바로 이 매치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바로 포항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자, 같이 가보시죠. 포항 시내에 들어왔습니다. 스틸야드는 특이하게 포항 제철 그 공장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바다 쪽으로 한참을 가야 됩니다. 사실 이 마스크 또 왜 끼고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코로나 그런 거 아니고 일종의 뷰티 용품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제 사실은 이제 어제 다운펌도 하고 머리도 좀 예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요 다운펌도 하고 했는데 턱살 때문에 이 왁구 에버리지가 완전히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뱃살 같은 거는 그래도 힘 좀 주고 이러면 없는 척 좀 할 수 있거든요. 아직 제가 막 이렇게 막 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뱃살 정도는 힘 주는데, 턱살은 힘을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가리는 게 좀 낫다. 왜냐면은 또 우리 요즘 구독자가 안 늘어서 좀 걱정인데, 남자들 구독 잘 안 누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왁구 케어를 좀 해가지고 여성 구독자를 늘리는 그런 목표를 또 좀 가지고 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턱살 정도는 좀 가려주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저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종의 뷰티 용품이라고 봐주시면은 가장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요즘 이제 뭐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남자도 화장하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 뷰티적으로 접근하면 되고, 화장을 또 이렇게 지압으면은 그 못 알아보는 정도로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것보다는 이게 낫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비주얼적인 거 신경 쓴다는 점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경기장으로 쭉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포항 스틸야드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턱살 가리개를 살짝 오프한 이유는 컵라면, 사와가지고 바로 턱살 가리개 좀 오프했고, 일단 먹고 다시 한번 또 멘트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축구장 가기 전에 이제 일해야 된다고 한 끼 때리고, 축구장 가서 이제 분위기 좋아서 한 끼 때리고, 일 끝나고 이제 고생했다고 한 끼 때리고, 씨바꺼, 여기 안 나올 수가 없네. 나도 나지만 너무하네, 정말. 내지만서도. 자, 이제 선수 입장을 합니다. 황선홍 감독님 첫 경기 이제 시작되는데, 사실 황선홍 감독님은 대전 하나시티즌의 초대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또 오시게 된 거죠. 대전 하나시티즌이라는 이름을 분석해보면은 대전 시티즌 플러스 하나금융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전 시티즌이라는 그룹을 하나금융그룹이 인수하면서 새로 만든 기업구단인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감독으로 선임된 게 황선홍 감독님이죠. 그러니까 하나금융그룹이 기업구단으로 하나 인수하면서 초대 감독을 아무나 데려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금융그룹에서 굉장히 원래부터 좋아하는 감독이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위기 상황에 또 황선홍 감독님을 데려오는 걸로 봐서는 애초에 하나금융그룹에서 황선홍 감독님을 매우 좋아하는 것 같다, 그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까지 실패를 했는데도 이렇게 빨리 복직한다고 할 때 아마 그런 게 가장 유력한 스토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황선홍 감독님이 선임되기 전까지 대전 팬들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던 상황인데, 선임이 되고 난 다음에 뭐 어쩌겠습니까? 팬들도 결국은 다 응원을 하는 분위기로 바뀐 것 같고, 지금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때 아니기 때문에 대전도 사실은 강등권을 빨리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팬들부터 구단까지 힘을 뭐 한 군데로 모아주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구단도 최근에 김문환 선수, 인천의 천성우 선수 이렇게 영입한다는 소식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총력을 다해서 강등권 탈출에 지금부터 또 스파트를 걸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오늘 상대가 포항이라는 점에서 쉬운 상대는 아니지만 뭐 결과에 까봐야 아는 거고, 한번 황선홍 감독님 첫 경기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전반전은 끝났습니다. 전반전 스코어 1대1인데 사실 대전이 슈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참 사실은 슈팅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이게 굴욕적인 스탯이거든요. 골은 이제 그 슈팅의 결과일 뿐이고 슈팅까지 많이 가져가서 좋은 슈팅을 많이 때리는 게 축구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슈팅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 이제 전반전의 결과긴 한데 어쨌든 1대1이고 포항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뭐 선두권 팀과 강등권 팀의 경기인데 경기력의 차이가 당연히 있을 거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과를 가져오는 능력이기 때문에 후반전 어떻게 될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뭐로 가든 축구에서는 승점 3점만 따면 됩니다.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뭐.